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직접적인 구매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최근에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신성조님, 상단에 방열판이 없으면은 좋지 않은 보드라고 들었는 것 같은데 없는 거 사도 되나요? 혹은 신성조님, 이 보드가 상단에 방열판이 있으니까 없는 놈보다 좋은 게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 저는 좀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별로 상관없으니까 좌측에 방열판만 있으면 된다 라고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여러분이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그 내용 자체가 길기 때문에 제가 사실 생방에서는 잘 설명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가끔 설명할 때는 있지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실험 영상도 여러분한테 찍어서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고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큼 믿음직한 건 별로 없죠.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실험 내용을 보기에 앞서 이론적인 것부터 살짝살짝 읊어주고 한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끝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제가 두 가지 메인보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방열판에 덮여있는 상태랑 이렇게 분해를 다 시켜놓는 상태랑 두 가지를 들고 왔어요. 옆에 거는 B450 어로스 엘리트고요. 이거는 B450M 박격포입니다. 두 제품 다 가장 많이 팔리는 2순위 제품이죠. 첫 번째 놈은 풀사이즈 ATX 보드지만 저렴한 가격과 메모리 오버가 잘 되고 안정성이 좋다고 사신 분들이 많았고요. 이슈가 한 두 가지 좀 있었는데 그 크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제가 강추하기도 했고 저 말고도 많은 유튜버들이 강추해서 초창기에 바이오스에서 가장 메모리 오버가 잘 된다고 많이 팔렸던 박격포죠. 물론 뭐 최근엔 제가 요거 추천 안 하긴 합니다만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늦어서 그렇지 제품 자체는 좋은 제품은 맞습니다. 요 두 제품을 들고 왔는데 요거 전원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나요? 제가 전원부에 대해서 살짝 읊어주고 지나갈게요. 우선 여러분이 하드웨어 인포를 한번 실행시켜보세요. 그러면 VLM MOS라고 적혀있는 쪽이 온도가 꽤나 높게 나올 겁니다. 뭐 낮게 나온다 쳐도 50대 중후반이 나올 거고요. 높게 나올 때는 80도, 90도까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부위인지 아세요? 요 부위가 일단 제가 빨간색 칠해둘게요. 잘 보세요. 요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박격포고요. 요거는 어엘입니다. 그런데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부위가 몇 개 더 있는데요? 라고 뭐 눈여겨보신 분들은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이죠. 이 두 부위가 서로 다른 거예요. 일단 빨간색 칠해 뜯는 부분은 VRM MOS라고 합니다. 이게 VCC라고 하기도 하고요. 저 거기에다가 그 볼티지 레귤레이터 모듈이라고 줄여서 VRM이 되고, 그리고 MOSFET을 줄여서 MOS로 표기를 하는 건데 일반적인 코어 부분에 전력을 공급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일반적인 코어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CPU를 샀어요. 그러면 CPU를 장착했죠. 그러면 여기에 뭐 우리가 쿼드코어 아니면 뭐 6코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코어 부분에 얘가 전기를 공급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요. 모스펫의 역할은 이제 전기 공급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뭐 수문이라 쳤을 때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이 때문에 막대한 부하가 가고요. 당연한 거예요. 많은 물기를 막는 것처럼 많은 전기의 양을 들어오고 막는 거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많은 저항을 그 부담을 받으면서 전기를 공급하는 양을 조절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CPU는 대부분 여기서 전력을 다 씁니다. 예를 들어 뭐 내 CPU가 200W 정도의 전력을 쓴다 하면은 이 부분이 180W 가까이는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꽤나 중요하고 온도도 높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방열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SOC MOS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통합
뭐 어쩌고저쩌고 사실 정확한 용어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SoC 부분 같은 경우에 AMD에서는 SoC라고 부르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 VCC IO 혹은 VCC S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에 전력을 공급하냐면은 우리가 CPU 안에 내장 그래픽이 들어있는 건 아시죠? CPU 안에 들어있는 내장 그래픽이나 아니면 메모리 컨트롤러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누차 얘기했지만 CPU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메모리 컨트롤러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혹은 시스템 관리 쪽그 부분에 이제 입력 전기를 담당하는 놈이에요. 예를 들면 뭐 시스템 관리 어떤 게 있어요? 온도 센서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거 관리하는 부분인데 얘네는 사실 전기를 많이 먹어봤자 30W에서 20W 사이를 왔다 갔다 먹습니다. 실제로 뿜어내는 발열은 뭐 4W, 5W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전력 변환 효율이 일반적으로 80% 가까이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뿜는 발열이 별로 심하지 않습니다. 이 상단 부분은 전기 자체도 적게 먹고 이제 발열도 적게 난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요 MOSFET의 한계 온도는 150도가 최대 한계 온도인데 정상적인 동작을 그러니까 효율이 심각하게 떨어지지 않고 하는 한계 온도는 125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장 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온도, 열화되지 않는 온도가 150도고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뭐 마이너스 50도인가 마이너스 55도인가 그때부터 150도까지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너무 심하게 전력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한계 온도는 125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적어뒀다시피 80도 이후부터는 이 MOSFET이 전력을 공급할 때 발열로 내뿜는 소비되는 그냥 없어지는 전력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효율이 나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력 변환 효율이. 그래서 웬만하면 80도 이하로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 MOSFET 주변에 뭐가 붙어 있어요? 캐피시터도 붙어 있고 초크도 붙어 있죠. 초크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 캐피시터의 온도가 10도 낮을 때마다 수명이 두 배로 뛰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두배 가까이 올라요. 그래서 요 주변 부분은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전기도 적게 소모하고 비교적 전력 변화 효율이 좋아지니까 부품의 수명도 길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발열이 심한 쪽 어디다 그랬죠? 요 좌측. 대부분 좌측입니다. 이 좌측에 붙어있는 VRM 보스 혹은 VCC 보스. 요쪽이 전력을 공급하고 대부분의 전력을 온도를 높게 주기 때문에 좌측에는 꼭 발열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단에는 여러분이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CPU를 쓰지 않는 이상 굳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력 끼끗 해봤자 뭐20 몇 와트밖에 안 쓰고 발열도 내봤자 얼마 안 된다고. 4와트, 5와트. 그래서 상단은 굳이 없어도 된다. 이런 게제 주장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죠. 또 그냥 넘어가기 앞서 약간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살짝 알려드리고 갈게요. 이거는 저 프로포보드 사면은 들어있는 모스펫이에요. B450 에즈락 이제 프로포보드 있죠. 그 아마 맞지 싶은데 그 모습 거기서 사용하는 모스펫인데 얘기를 봤을 때 모스펫 스펙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부분인지 궁금하실까봐 살짝 알려드리자면 뭐 드레인 소스 볼티지나 뭐 게이트 소스 볼티지 뭐 이런 식으로 적혀있죠. 이게 이제 배출 그리고 그 유입 전압을 얘기하는 거고 뭐 게이트 유출 전압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온도 150도까지 버틸 수 있다고. 그 온도 최대 온도 아니 최고 온도 그리고 뭐 유효 온도 범위 뭐 이런 걸다 적어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ID라는 값이 중요합니다. 이 ID가 뭘 뜻하냐면은 연속적으로 쭉 공급할 수 있는 전류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전류량이 위에 뭐 25도에서는 80A고 뭐 100도에서는 60A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런가? 밑에 그래프를 보면 있어요. 내려가 보면 요 그래프를 안 적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그래프를 표기해 놓기도 합니다. 자, 드레인 전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한 60도까지는 보시죠. 60도까지는 그래프가
크게 바뀌지 않아요. 거의 동일하게 전력을 공급합니다. 대략 얼마인가요? 80 조금 안 되는 것 같네요. 한 78쯤 되는 것 같아요. 78A를 꾸준히 이제 배출해 줄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꾸준히 공급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60도 있죠. 60도 지날 때부터 급격히 내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80도부터는 이제 한 뭐 67, 8 정도 공급할 거고, 여기 좀 내려와서 100도쯤 되면은 그러면은 50A 확 줄기 시작하죠. 여기 또 120도쯤 되면은 45A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 150도 되면은 실제로는 전력 공급을 거의 못하게 되는 거예요. 10A도 못 버티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온도가 꽤나 중요하고 계속 일정 온도 이하를 유지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80도 정도까지는 맞춰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계 온도는 125도라고 적혀있고, 다만 80도 이후부터는 효율이 급감하니까, 아까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잖아요, 선형적으로. 그래서 80도 이하로는 유지해주는 편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이론적인 거는 대충 넘어가고요. 실제로 자, 제가 이제 방열판을 그려볼게요. 여기에 방열판이 있는 녀석과 여기와 여기 둘 다 방열판이 있는 녀석, 요 녀석들의 차이는 어떨까요? 위에 부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부하를 별로 안 받는다 그러니까 온도가 착하게 나야 정상이겠죠. 그래서 박격포부터 실험을 해봤습니다. 사용한 프로그램은 프라임 95를 썼고요. 기본적인 세팅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PBO on, enable, enable이라 그랬다. 누가 뭐라 그러던데. enable 상태에서요. 메모리 클럭은 CDI 3600 찍고, 그리고 인피니티 패브릭은 1800을 맞춰서 시작할 겁니다. 자, 설정하는 거 뭐 굳이 다 볼 필요 없죠? 여러분도 할 줄 알죠? 제가 몇 번 올려드리게 될 거예요. 자, 저장해서 나왔습니다. CPU지에서 보셨죠? 3700X고요. 메모리 클럭 3600을 만들었습니다.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 1800을 만들고요. 그리고 자, 우선 라이젠 마스터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PPT, TDC, EDC 셋 다 제약을 풀어뒀죠. 풀어두고 유지 클럭 보시고요. 프라임을 지금 실행시킨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가 온도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도 확인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인포를 실행시킵니다. 버전은 6.10이에요. 6.10. 여기서 쭉 내리다 보면은 항목에 SOC 있죠. SOC 전류가 얼마인지 여기 적혀 있어요. 대충 뭐 25A 정도 먹고 있네요. 25A. 뭐 그리 많이 먹지 않습니다. 전압도 얼마 안 먹어요. 이거 두 개 곱하게 하면은 대략 소모하는 와트 수가 나오는 거죠. 볼티지 곱하기 전류량.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VR 모스. 일단 온도가 별로 안 높아요, 아직. 좀 더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이게 무려 30분짜리 테스트라서 이제 빠르게 돌릴게요. 자, CPU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제 MOSFET 쪽에서도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아직 방열판이 있는 상태입니다. 보이시죠? 박격포 방열판 달려있고요. 그러면 상단이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SOC 부분 온도는 어때요? 지금 보니까 이쪽에 방열판이 박혀있는 부분은 온도가 52도 정도로, 최대 온도가 52도로 착합니다. 방열판이 없는 상단 부분은 어떤가요? 자, 가장 부하가 높은 시점, 제가 30분 동안 봤을 때 가장 부하가 높은 시점에서 실제로 일화상 온도 테스트기로 찍어봅니다. 상단을 찍어요. 지금 이제 전원부 온도 60도에 다다릅니다. 최고 온도가 60도인데 제가 59도에서 찍었어요. 자, 찍고 보여줄 겁니다. CPU 온도는 80도에 다다릅니다. 말 그대로 지금 과부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인코딩 렌더링 프로그램 돌리면 이 정도 부하가 걸립니다. 그리고 온도를 보여줘요. 초점이 잘 안 맞을 거거든요. 자, 잘 보여드릴게요. 상단을 찍은 거예요. 상단 방열판이 없는 부분. 방열판이 없는 부분 찍었을 때 51도밖에 안 나와요. 보이시죠? 맥스치가 51.8도입니다. 제가 찍었던 시점에는 50도고요. 쉽게 말해 상단에 굳이
방열판이 없더라도 상단에 상당히 방열판이 없더라도 별로 높지 않아요. 혹시 이거 온도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지금 방열판을 직접적으로 찍고 있습니다. 이 방열판 찍었을 때 온도 몇인지 한번 보세요. 자, 방열판 찍어 온도 얼마입니까? 60도 넘게 나오죠. 60.8도. 위에 58도. 내가 찍은 시점. 최대 온도는 60도고. 지금 얼마예요? 60에서 61도로 막 올라갔어요. 쉽게 말해 온도계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원부 온도랑 동일하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결국 SOC 상단에 방열판이 없는 부분에서 발열은 뭐 50도 조금 넘게 나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방열판이 있는 전원부랑 방열판이 없는 SOC 부분이랑 거의 비슷한 온도거나 혹은 상단에 방열판이 없는 쪽이 온도가 더 착하게 나왔습니다. 왜? 거기는 부하가 거의 걸리지 않으니까요. 이해하셨죠? 쉽게 말해 박격포에 상단에 방열판이 없는 거는 실제 쓰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열판 쓰는 어엘은 과연 방열판을 떼버리면 온도가 높게 나올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엘 방열판 제거해서 한번 돌려봅니다. 세팅 똑같아요. 보시다시피 뭐 램오버하고 그리고 PBO 키고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 1800으로 맞추고요. 전력 제한 해제하고요. 그 윈도우 켜서 확인합니다. 똑같죠? 1800. 자, 그리고 쭉 다 실행시켜요. 다 실행시키고 SOC 부분, 여기는 SOC 부분이 오히려 전력을 더 적게 먹는다고 되어 있네요. 박격포보다. 아까 박격포는 뭐 한 25쯤 먹던데 얘는 지금 13이네요. 그럼 발열이 당연히 높지 않겠죠. 그리고 VRM 모스라지 켰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좌측에 있는 전원부고요. 얘는 VSOC 쪽에도 센서가 있네요. 그러니까 SOC 쪽에 센서로 온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부하가 좀 걸리는 시점에서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사진상에 지금 방열판 뺐죠. 내가 좌측에만 두고 상단에 건 빼버렸어요. CPU 온도 좀 많이 높게 올라가네요. CPU 90도까지 찍히는데. CPU가 90도 찍히고, 전원부 이쪽에 70도가 찍힙니다. 박격포보다 조금 높게 나와요. 제가 얘기했죠? 어로스 엘리트가 박격포보다 약간 높게 나온다고. 근데, 하더라도 SOC 부분은 낮게 나옵니다. SOC는 60도밖에 안 돼요. 딴 부분보다 확실하게 낮죠. 심지어 얘는 전원부 페이지 하나가 순수하게 SOC가 아니고, 이쪽에 뭐예요? 얘는 VCC죠. 그러니까 VRM 부분. 그렇게 합쳐져 있는데도 60도밖에 안 납니다. 상단에 하나는 CPU 코어 부분에 전력을 공급하는 부분인데도요. 여러분이 궁금할까 싶어서 제가 찍어봅니다. 상단에 지금 찍어요. 실제 온도가 비슷한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지금 상단 60도라고 돼있죠? 몇 도 나옵니까? 57도, 58도. 58도가 나옵니다. 58도. 제가 찍은 시점에 56도고 상단에 58도쯤에 나옵니다. 지금 59도로 되어있죠. 그럼 1도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센서랑 제 온도 측정기랑은 거의 동일한 온도가 나옵니다. 1도 정도 오차. 어엘도 상단에 방열판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제품인 겁니다. 온도가 그리 높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상단 방열판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게 의미가 있으려면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아시다시피 내장 그래픽 사용하는 건 어떤 제품이 있습니까? 레이븐리치나 피카소 2200G, 2400G, 3200G, 3400G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제품을 뭐 쓰신 분이 종종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드 쓰시는 분들 그 제품 쓰시는 분보다 3600이나 3700X 혹은 뭐 3900X를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내장 그래픽을 사용 안 하신다면 보시다시피 상단의 보안은 심하지 않고 온도의 문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좌측에 붙은 방열판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온도에 문제가 생기나요? 상단은 떼도 별 차이가 없던데.
우측은 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궁금하신 분을 위해서 우측을 떼봤습니다. 자, 우측을 떼고 부하를 줍니다.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온도가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VRM 모스, 그러니까 이 우측이 92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93도. 이게 사실 100도 넘는 거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여기서 녹화를 종료했어요. 무서워서. 100도 넘어가요. 물론 뭐 120도 찍어도 안 터질 수도 있다지만 저는 터지는 것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딱 끓이면서 나가는 것도 봤어요. 열화되는 건 150도지만 주변의 다른 부분이 영향을 받아서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온도가 보이시죠? 94도. 제가 찍었는 시점에서 97도입니다. 97도인데 찍고 난 뒤에 보니까 94도가 나오잖아요. 좌측의 방열판은 필수라는 거예요. 이걸 빼버리면 100도까지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3700이라서 거기에다가 오픈 케이스잖아요. 에어컨까지 킨 상태예요. 근데 얼마 나왔죠? 90도 후반까지 올라갑니다. 만약에 인케이스 상태고 에어컨도 안 켜고 여름이다. 100도 당연히 넘게 찍힐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효율이 훅 떨어지는 구간이 80도 넘어가는 데부터 훅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의 방열판은 필수지만 상단의 방열판은 내장 그래프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필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60도는 얼마였어요? 아까 우리 상단 찍었을 때 뭐 54도 나오고 57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60도까지는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60도까지는 이 ID값, 그러니까 연속 배출 전류, 공급할 수 있는 전류의 양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셨죠? 대부분 MOSFET이 뭐 기준값은 25도 기준으로 적어두긴 했지만 한 40도, 50도 구간까지는 거의 효율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효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전력을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은 거의 일정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최대 전력량만큼 뿜어내줄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단 아까 60도가 안 넘었죠? 문제가 당연히 없다는 결론이 되고요. 좌측은 이 60도가 방열판이 없으면 거의 무조건 넘어가기 때문에 방열판이 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실 때 제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B360 중에서 좌측에 방열판 없는 제품 사지 말라. H310보다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B360에 좌측에 방열판 있는 뭐 바주카 플러스 이런 거 써라.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전부 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대략적인 실험으로 내용을 알고 있고 해외 리뷰를 보고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한 상태였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쭉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어때요? 제가 왜 좌측에만 방열판이 있으면 된다고 했는지 여러분도 이해가 가시죠? 오늘 영상 사실 내용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내용은 딱 하나로 끝나요. 좌측에 방열판이 있는 메인보드를 사용하자. 상단에는 내가 내장 그래픽을 쓰는 CPU를 쓰지 않는 이상은 방열판이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 정도가 끝이겠네요. 달랑 두 가지 내용 가지고 실험 내용. 이게 실험하는데 다시 걸렸어요. 실험하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MOSFET을 간단하게 어떻게 보는지 효율을 어떻게 보는지 정도는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실험 여기로 마치고요. 다음번은 좀 더 재밌고 흥미로운 실험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추석 잘 보내세요. 빠이빠이.